새 정말 좋은 거야. 카메라가 좀 가서 이렇게 보이게. 김영규 빠졌네, 기아를. 아, 그래? 그거 써야지, 지금. 김현규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인사 오신 거예요?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만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노후이나 진동으로 전화만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사는 새해 인사 말씀, 시루떡 파티, 축제 제의, 기념 촬영, 격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화천시의회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 좌측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지용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정의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바사 오리장님의 새해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2022년을 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또 배경원 의원님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2022년 답답하고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2023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올해도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힘든 과정을 우리 백영현 민선파기 백영현 지방정부와 우리 6대 의회가 함께 한다면 우리 포천시갈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난해보다 우리 올해 더 시민을 생각하고 발로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와 함께 소통과 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바꾸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2022년도에 못했던 모든 일들 조언 성취하시기 바라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영현 시장님의 새해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또 우리 집행부에는 민선 8기 또 포천시의회는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아, 함께 그동안 공감 소통의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경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많은 일들 함께 의논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최고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청득심으로 정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말씀 듣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말씀 많이 경청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담아져서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듣고 또 듣는 그런 행정 지정 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민선 8기 또 6대 의회가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의회와 우리 포천시가 함께 오롯이 시민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많은 시간에 소통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발전과 시민 모두의 무수 안녕을 기원하는 실업적 커팅이 있겠습니다. 실업적 커팅은 의장님과 의원님들,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커팅을 앞서 커팅하는 게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을까요? 네, 벗을게요. 다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커팅은 감사합니다. 자, 펴가지고 촬영했습니다. 자, 하나, 둘. 늦게 와도 사진만에 들어가면 돼요. 그 칼 들어주시고요. 그 시루따 까지 마시고 포즈 같이 해주시면서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주고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입술어요? 성원아, 성원아, 뒤로, 뒤로. 아니, 안 들어. 다음은 숙대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상태에는 계도하여 잠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잘 따잖아. 거분 우라지게 봤네 그거. 뭐할것 같아요? 뭐할것 같아요?
예, 먼저 연세파 부회장님의 축하 대회가 있겠습니다. 알콜 있어. 네. 새해 첫 만남인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백영현 시장님께서 민선 8기의 원년으로 올해를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대의회도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고생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건승과 포천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건배제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들어주시 바랍니다. 새해 건배사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2023년도 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가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배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올해 지난 한 해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반년간 시민들이 희망과 행복을 위해서 길들을 마련했고 이제 신청에 도약하는 한 해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에서도 많은 고용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올해 소원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늘 건강과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2023년도 신청에 나가자는 의미에서 나가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2023년 힘차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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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축배 대회를 마칩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정서가 협소한 관계로 두 차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과 위원님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회장님께서 촬영 끝나고 드시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먼저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네. 인원이 이쪽이 너무 뭉쳐 계셔가지고 그리고 그 집행부가 이쪽으로 오시는 게 네. 그때 동그랗게 더 들어와요 들어와 이쪽이 더 들어와요 의원님 인원으로다가 이쪽으로 오시고 자 앞에 오시고요 사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화이팅 자 이번에 포천 화이팅 외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천 화이팅
장애 이쪽으로 나와 나와 바깥으로 나와 우리 보름 거슬라 그리고 지혜 주사님이 앞으로 나오시고 동훈이가 뒤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기 안 보인다. 네 앞에 보시고요. 네 앞에 한번 봐주세요. 네 정자세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포천시 의회하면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포천시 의회 화이팅. 모두 마치고 편안하게 다과를 드시면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이 딸이 풀린 거예요. 서량, 서량, 서량.